잠깐만 불화살을 써야겠지. 불화살을 쓰게 되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질 거야. 역시 됐어. 됐어. 이제 녀석을 잡을 때가 됐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자식들 같은 이런 이런 대양의 자손을 죽여야 될 때가 됐어. 뭐야? 화살이 벌써 다 썼어? 잠깐만. 치료 치료. 나 추가 병력 또 불렀네. 병력의 구성도 좀 까다로워져 가네. 죽여버림. 좋았어. 멋진 자식들. 자 됐어요. 자 저희 후식이를 지금 쏴서 죽였네요. 자 이건 맞다의 승부를 할 때가 됐어요. 자 지금 후식이 치료보다도 머리를 맞춰. 어 정말 아프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지금은 안되겠어. 지금은 안되겠어. 추가 병력이 들어왔어요. 후식이 살려야 돼. 됐어. 자 이제 고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후식이를 살리고 각자 역할을 맡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후식이는 여기까지 같이 공격 못하기 때문에. 어 벌써 죽었어. 안되겠다 이건 후식이를 한번 도와줘야겠어. 어 약간 위기의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 안되겠어. 야! 어? 바타리가 나왔어요. 바타리가 나왔네. 됐어. 자자자자 자 바타리 자식과 맞다리를 뜨겠습니다. 이건 바타리 자식과 맞다리를 떠야 되는 각이에요. 몽둥이는 맞아라 이 여자야. 엉덩이를 때라. 너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주면 어딨어. 같은 사람이라고 부족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아포푼 스케 수흐리 Nessol weye. Wenja pesti. 어찌 해죽이란다는 이 자식. 잠깐만. 잠깐만 길이. 소리. 대고에 아싸. 요즘에 제가 된 바타리. 결국 바타리는 불을 지배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공이
저희 족장인 주인공이 오히려 불을 지배했네요.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지 않았죠. 가장 최상의 포식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매머드가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르프티 구아마 과르프티 과이 바트리기 바타 수쉬 두기스탈 바르바 아 저 바탈이 화살인 것 같네요.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기를 갖고 왔네요. 야식도 나한테 뭔가 이상한 걸 먹였어요. 잠깐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취했나? 바타리 선 완료. 우리 후식이구나. 순간 놀랐네. 후식이 정말 애썼다.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보다 훨씬 더 앞얘기인가요? 뒷얘기죠. 앞을 할 이유가 없죠. 저장도 안 돼 있는데. 자, 이제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질라족의 로샤니가 이제 하나 풀렸네. 스토리가 가봅시다. 저 화살을 가지고 뭔가 개조를 해서 저한테 맞게끔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화살을 쓰게 해준다면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직급을 올려서 저 왼자족으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왼자족이 됐네. 이 친구가 팔에 낀 게 저게 바로 왼자족의 표시입니다. 완벽하게 이 친구는 이제 친 왼자족파가 됐어요. 나이 왼자하슈아상. 근데 사실 반갑진 않네. 자기 민족이 말살했는데 이제 왼자족으로 살겠다니. 뭐 우리가 왼자족 입장에 좋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일파 같은 존재죠. 오늘은 이 친구의 나라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망한 날이니까요. 두하즈라 두찬다. 오케이. 강화 보상이 경험치만 주네. 이건 필요 없어. 그 활은 사용할 수가 없네. 활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할 텐데. 이 녀석 죽일 수 있나? 자, 집에 가서 재정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엔딩을 보러 갑시다. 자, 모든 엔딩을 이제 모든 미션 다 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담족 본토, 자, 우를 죽이러 가겠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우리라는 놈을 죽이라는 게 가장 먼저 가장 먼저의 미션이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 왼자족을 멸망시킨 놈. 그 놈을 복사로 가겠습니다. 아마 바타리보다는 훨씬 더 빡셀 거예요. 드디어 엔딩이 왔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저희 후식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여 저의 영원한 팻은 후식이로 결정이 됐어요. 후식이만큼 버리지 않고 우담족을 같이 침공하는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준 느낌이에요. 너무 미쳐 날뛰고 있구만. 기분 좋아서 부족 한 번씩만 보고 가시지가 무슨 말이죠? 부족을 뭐 볼 게 없는데? 내가 정복한 부족을 말하는 건가? 여기였던가? 어? 빠른 이동이 안 돼 있잖아. 잠깐만. 길이 어떻게 된 거야? 다들 길이야? 오,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 여기 내려가야겠어요. 상당히 험하긴 한데 이쪽이 길이라고 하네요. 전혀 길 같지가 않은데 여기가 맞아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자, 내려갑시다.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담족 자식들은 굉장한 다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려 길을 이 다리를 만들었어? 잠깐만, 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겠네. 한 번만 더 야매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야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하면 대박이거든요. 저라면, 아 잠깐만!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봐. 여기 갈고리가 있었어.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건 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도록 하죠. 길이 정말 험하네요. 역시 우담족이야. 보통 놈들이 아니야. 역시 인육을 먹는 놈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지금 이 가장 큰 부족인지를 알 것 같은 놈들이에요. 무시무시한 놈들이, 종특이 상당한 자식들이. 자, 하지만 나도 이렇게 종특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마, 이 멍청한 놈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죠. 자, 저도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자, 이제 이쪽 길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길만 쭉 따라가면 내비가 우담족 길로 안내할 거예요. 갑시다. 자, 발자국이 보이네.
자, 이쪽입니다. 아니 근데 웬일인지 가는 길에 보초를 쓰는 자식들이 없네요. 이럴 놈들이 아닌데 마치 환영 인사를 하려는 것처럼 모두 다 깜짝 파티를 하려고 모아둔 것 같네. 전 이럴 때 항상 불안하더라고. 자, 이제 베어 그리스가 마문 그리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전략은 생존에 살아남는 방법은 이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만큼 위대한 포식자는 없어요. 이 녀석들은 평생 죽지 않고 2000년, 12000년을 살아남았죠. 매머드도 죽고 제규어도 죽고 다 죽었을 때 사람만큼 12000년을 살아남았어요. 아, 그리고 닭도에게도 살아남았죠. 사람 보는데 도망가는 이 녀석들 나이지도 않죠. 이 시대도 닭도이기가 있었어요. 잠깐만,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늑대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바퀴벌레는 포식자가 아니죠. 바퀴벌레는 말 그대로 벌레 같은 생존력이지 보식자 아니. 잠깐만. 해독제를 제작해야 된다. 자. 여기 있어요. 됐어. 가자. 빨리 갑시다. 됐어요. 무덤쪽 계곡을 지나라는데 이 잔인한 자식들 역시 인육을 먹는 놈들이야.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팔과 사람의 가슴 부위 그리고 가운데를 빼먹고 다리와 골반과 사람의 상체를 남겨뒀어요. 정말 화가 나겠죠. 아 잠깐만, 아, 미친. 아니야 멍청아. 자, 빨리 지나가겠어. 왜 그래. 아 제가 실수로 다 부숴버렸네요. 이거 왼자죽이었는데. 자, 사실 여기 걸려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불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준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분노 게이지는 상당히 제가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처형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그랬던 적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그걸 복수하러 간다 생각한다면 엄청난 분노 게이지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반드시 이 족을 멸종시키는. 그렇지. 상당히 우리 우하라 후식이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지금 다 모조리 다 불태버리고. 경치는 참 좋네. 와우. 움직이고 있어. 은하계가 보이네요. 굉장히 맑고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잔인해질 겁니다. 용서할 수 없겠죠. 자, 저를 눈치챌 뻔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부엉이를 부르겠습니다. 자,
올빼미를 부르고 여기 있는 애들을 스캔해보도록 하죠. 자, 경계병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명 정도 있네요. 이 정도 두 명이면 오히려 지금 세 명 있네요. 이 정도라면 사실 아이템을 아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방송을 위해서 아이템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올빼미를 불러서 마지막 남은 놈의 머리를 따야 된다는 거. 지금 저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동물을 지배하는 자는 원시 시대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저렇게 해서 보초수는 세 명을 모두 다 아웃시켰어요.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후식에 이렇게 흥분한 건 나 처음 봤네. 진짜 후식에 제 멘트를 들은 것 같아. 어우 너무 잔인해. 어우 너무 잔인한 놈들이야.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잔인한 놈들이야. 아무리 우리가 방송도 중요하지만 자꾸 일본이 생각나네요. 정말로 우리나라 교과서도 나와있지만 일본인들은 저희 조상들의 머리를 갖고 작두를 베었죠. 웃으면서요.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식인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사람 장난으로 죽인 놈들이니까. 살려고 죽인 놈들도 아니고. 저놈들은 먼저 저 자식을 제거를 하고. 아이고 빗나가면 어떡해. 자, 차례 잘 됐어요. 지금 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돌진하는 게 낫겠어요. 이 정도는 돌진을 잠깐만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압합니다. 아, 눈치 챘어요. 자, 어디 근처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올 거예요. 뭐지? 위에 있나 보네. 됐어. 위에 병사가 있는 거 생각하지 못했네. 안전. 자, 이런 자식은 먼저 제가 먼저 머리를 따준 거야. 완벽하지. 저기서도 내려온 놈이 있네. 상당한 용기네요. 지금부터는 너무 근접 무기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소비템들은 모두 다 쓰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정말 아끼면서 가야 돼요. 템이 많이 없어요. 자, 경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교를 스캔을 하고, 아니 올빼미를 스캔을 하고, 여기 상당히 많잖아. 뭐야, 날 봤어? 어, 이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지들끼리 서열 전쟁을 하고 있네. 자, 여기까지 다 죽이면 되겠어.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대박 날 수 있어요. 완벽한 대박이 났어요. 자, 지금이에요. 다섯 명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금 달려들어야 됩니다. 굉장한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저 앞에서 많은 인구수가 줄여졌지요. 자, 여기서 달려들어서 저 자식의 머리를 따야겠어요. 여기서
됐어. 자, 마지막 한 놈이 남았네요. 자, 저 위에 있는데 이런 자식은 따는 게 없어요. 여기서 불을 붙이는 거지요. 과연 이 자식은 둔불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올 것인가. 내려오는 자는 바로 죽여버려. 물론 여기서 타 들어가도 죽지요. 이것이 바로 복수예요. 자, 아이템을 먹읍시다. 됐어요. 활력소가 정말 필요했는데 잘 됐어요. 대박 한번 쳤네요. 단 중에 벌집 폭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됐어. 동물 가죽을 먹었어요. 자, 다시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죠. 저쪽 조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자, 많이 만들고 갑시다. 무덤족이 상당히 깊숙한 곳에 사네. 자, 맵에 한 얼마 정도 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우! 야, 이게 엄청난 크기인데. 난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이만하네. 엄청나네. 여기서 이거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완벽하네. 여기서 잡으면 안 되겠네요. 아래로 내려갑시다. 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무담족 침입자 야영지. 잠깐만, 템이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 여기는 꼭꼭지대네요. 자, 이 안에도 템이 있겠죠. 됐어. 희귀한 템들 정말 많이 나왔어.